대학 내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많은 실험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실험을 합니다. 노젓기 대 도조종, 과연 어느 게 맞는 것인가 라는 물음에, 전에도 여러 번 실험을 하긴 했는데, 일단 오늘은 도쪼종 19랭, 노젓기 12랭 대 도쪼종 10랭, 노젓기 25랭의 대결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노젓기 20랭 대 25랭의 차이도 한번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실험에 준비한 선박은 최근에 나온 배죠? 랑스킵 준비했고요. 급가도 안 달고 이제 깡으로 강화만 쭉한 랑스킵 준비했습니다. 티크 재질이고요. 당연히 조타 숙련도 맥스고요. 자, 요것하고 한번 해볼 건데, 자, 부품은 특제 톰 로얄셀 2개, 찐산판, 신스팽. 선박 선원 장비는 안 끼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적재물이 없죠? 자, 그리고 이제 항속 장비 당연히 장착하고요. 항속 1, 2, 3, 4 당연히 장착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노젓기랑 측량만 킨 상태에서 따라가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선박에 따라가게 되겠죠. 자, 참고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스펙의 선박이에요. 동일 스펙 394에 449 103. 자, 저도 마찬가지로 394에 449 103. 자, 항속 퍼센티지 낮은 거는 지금 따라가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카피타노로 전직했죠? 노젓기 전직입니다. 자, 가봅시다. 가자. 자, 우선은 노젓기랑 측량을 같이 킨 상태에서, 자, 함대를 해산합니다. 자, 다음 다시 함대에 초대하고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별건 없고요. 이렇게 해야 이제, 자, 왜 이렇게 밀리니? 정확한 실험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밀리니? 장씨 지금 몇 퍼? 이게 화면상의 밀림일 수도 있거든요. 어? 111%라고? 노젓기 차이. 아, 도조종 차이, 도조종 차이. 오? 어? 도조종은 제가 높은데? 자, 제가 116%고 이쪽이 111%라고 하거든요. 자, 측풍인데 어? 어, 역풍만이 아니라 측풍에서도 노즈기가 우세한가?
오. 쭉쭉 나가요, 지금. 노토스는 딱히 연관이 없죠. 자, 136퍼. 장씨 지금 몇 퍼야? 이건 가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최대 항속의 차이인데? 이건 가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최대 항속 차이인데, 이건? 오케이, 뽑기. 자, 이거는 가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최대 항속 차이인데 확실히 노젓기 19랭에 아니 노젓기 12랭에 도초종 19랭은 밀리네요. 자, 여기서 그럼 한번 노젓기 부스터 한번 몇개 장착해 볼게요. 장씨 그 상태로 도초종 땡길 수 있음? 스위칭 말고 스위칭 없이 최대치. 자, 도초종 장갑에다가 또 있나 도초종이? 자, 그럼 세팅을 좀더 바꿔볼게요. 자, 어쩌면 이번 게더 흥미로울 수도 있어요. 저쪽은 지금 13랭에 25랭. 그러니까 도쪼종 13랭크에 노젓기 25랭을 맞췄고, 그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도쪼종 19랭크에 노젓기 17랭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도쪼종을 최대한 맞춘 상태에서 노젓기를 맞추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노젓기를 최대한 맞춘 상태에서 도쪼종을 맞추는 게 맞느냐? 자, 이거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 17대 13, 25입니다. 이거보다 수치가 높을 수가 없어요. 예. 이거보다 높으려면은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이거 바꾸기 힘들죠. 네. 잠깐만요. 좀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안녕 퍼커터까지 사용해서 19랭에 20랭 맞췄습니다. 19에 20랭. 이제 상대는 13에 25랭이에요. 자, 밖으로 나오고. 솔직히 가속은 겔리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 항속으로만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와 주시고. 자, 가보자구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브레이브 헬멧이라던가 하이퍼 커터라던가 이렇게 기본 노젓기 랭크를 높게 높게 맞춰주는 애들이 등장을 하면서 19랭에 20랭 맞추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예,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됐죠. 옛날에 되게 애매하게 이제 19랭에 아니 19랭도 아니지 18랭에 한 16랭 이렇게 맞춰줬었는데 이제는 19랭에 20랭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해제. 자, 따라가게 풀었습니다. 자, 저도 나름 노젓기 20랭이고요. 이쪽은 노젓기 25랭입니다.
오. 조금씩 앞으로 가나? 근데 이게 화면상의 오류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는 건지. 이게 화면상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공간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장선 씨의 시간대와 제 시간대가 달라요. 그 서로의 화면이 다르게 보여요. 예. 자, 이러면 제가 먼저 들어온 게 맞아요. 자, 여긴 역풍지대거든요. 역풍에서는 노젓기가 우세하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인데. 오, 야, 이러니까 좀 확실하게 드러나네. 백한양의 세상이 무너졌다. 정보. 그냥 노젓기랭 높은 게 유리함.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야, 노전랭 높은 게 이게 맞네. 자, 항속 퍼센티지 몇 퍼센트죠? 136. 맞네. 따라가기. 측풍도 마찬가지야, 내가 볼 때는. 이게 다를 수가 없어. 측풍이 다를 수가 없는 이유가 측풍은 어차피 항속 맥스거든. 자, 이거 제가 느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지금 가속이 맥스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방금 돌렸기 때문에. 어? 측풍에서 밀리나? 자, 일단 계속 볼게요. 아, 저거 화면상의 오류라니까. 자, 제가 도조종 세팅이고 이쪽이 노젓기 세팅입니다. 측풍에서는 도조종 세팅이 더 유리한 것 같고, 그 치천사 좀 써줄래? 측풍에선 또 이제
도초종 세팅이 더 유리하네. 자, 따라가게. 자, 마지막으로 순풍 한번 봅시다. 스위칭은 귀찮잖아요. 아니,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돼. 따라가기 풀리면은 가속도가 더 빠르게 붙거든. 자, 봅시다. 순풍이에요. 자, 지금 발레리 뒷공무니에 있는데 앞으로 쭉 오죠. 다시 뒤로 밀릴 겁니다. 아! 아! 자, 마지막 실험입니다. 자, 순풍, 측풍, 역풍 다 타는 항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직선으로 그 항로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상태에서 그냥 직선으로만 달릴 거예요. 직선으로 달릴 건데, 자, 우선은 이 항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직선으로만 달리고 순풍, 측풍, 역풍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일단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이제 역풍이란다. 어떤 부분에서는 도초종 세팅이 더 나은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노적기 세팅이 더 나은 것 같고 라는 게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둘다 높은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둘다 높은 게 가장 좋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리고 이번 항로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역풍이 엄청나게 긴 구간인 항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역풍 세팅이 높은 25 노적기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역풍만 있는 항로이기 때문이에요. 역풍이 되게 긴 항로이기 때문이에요. 역풍만 있는 건 아닌데 깁니다, 역풍이. 자, 일단은 노적기 측량 켜주고, 자, 따라가기 눌러주시고, 자, 직선 항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먼저 도착할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했고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순풍은 뭐 거의, 아니, 측풍은 거의 뭐 비슷하게 달리는데,
자, 여기서도 추풍 구간이죠. 참고로 저쪽은 도조종 13에 노적기 25구요. 저는 도조종 19에 노적기 20랭크입니다. 20랭크. 그냥 노조조, 노, 뭐냐, 노적기 25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또. 자, 영상 중간에 한번 끊을게요. 역풍에서는 확실히 노적기가 우세하네. 지금 5랭크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영향이 있죠. 참고로 이거 반대로 이제 순풍도 탈 겁니다. 이따가 돌아오는 길에 동일한 직선항로로 돌아올 거예요. 자, 일단 어디까지 차이가 벌어지나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뭐 순풍에서 안 잡히고요. 따라가기 한번 눌러볼래? 자, 요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하이 장스비, 리스본 항로 맞춰줘. 아, 요즘 AI 내비게이션 효과가 참 좋네요. 자, 일단은 쭉 달려서 순풍 구간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은 순풍입니다. 순풍인데 아까 역풍에서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났거든요. 그 정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앞으로 겔릿 탈때 세팅은 많은 변화가 있겠죠. 한번 갑시다. 자, 여기서 이제 최대 항속 찍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순풍입니다. 순풍. 아까까지 역풍 지대를 건너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속도가 좀더 빨라지는 길을 기다려야 돼요. 자, 슬슬 된것 같은데 좀 천천히 합시다. 한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야 됩니다. 자, 이건 화면상의 버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상의 오류입니다. 노젓기 24의 도조정 15세팅? 좀 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 아, 땡겨지네. 붙는다기보다는 그냥 화면상의 오류입니다.
왜 또 나 뒤로 가지? 나 리스본 도착할 때까지 달려볼게요. 그 리스본 들어가지 말고 그냥 박아. 지금 정확하게 화면상으로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위치는 동일합니다. 계속 동일해요. 그냥 화면상의 버그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곳에 있지만 사실 다른 곳에 있는 거야. 자, 결론 났네요. 그냥 노젓기 25랭크 맞춘 상태에서 올릴 수 있는 만큼 도조종 올리는 게 맞네. 그러니까 노젓기를 찍을 수 있을 만큼 찍은 상태에서 도조종을 찍는 게 맞네요. 그리고 아까 노젓기 24랭도 궁금하다 하셨는데 당시 지금 그 상태에서 노젓기 21랭크에 도쪼종 19랭크 맞추기 가능? 자, 일단 여기까지 왔구요. 자, 이번에는 노젓기 차이가 1차이밖에 안납니다. 제 하이레드는 입었거든요. 그러면 항속 장비는요? 상관없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저도 영향 받아요. 자, 봅시다. 아니요. 도조종 13랭, 저 도조종 19랭. 뭐지? 잠깐만. 이거 설마 표기 오류야? 표기되기로는 적용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표기 오류야 이거? 자, 따라하게 한번 해봐. 자, 일단 이러면은 자, 136이고 저거죠. 자, 저 이거 빼면
자, 저136 그대로거든요? 아, 이게 폐표기 오류네. 아, 여기는 적용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속도 상승은 안 하나 봐. 오. 그러니까 표기는 그렇게 되는데, 영향이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표기에 속았네, 이거. 자, 일단 돌아갑시다. 자, 어쨌든, 오늘의 결론. 노젓기를 최대한 땡길 만큼 땡기고, 그 상태에서 도조종을 맞추는 게 맞다. 왜냐면은 역풍에서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대항해시대 대부분의 영향력 이 차이는 역풍에서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네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